안녕하세요. 양말TV의 양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이제 블랙맘바에서 나왔다고 하죠. 블랙맘바가 아직 안 없어졌나봐요. 이제 블랙맘바에서 나온 NPM10, 이제 마스터피스 무비, 이제 스타스크림의 2.0 버전의 KO 제품입니다. 근데 이번에 블랙맘바, 이제 NPM10, 스타스크림 2.0 버전의 KO 제품은, 이제 왼쪽의 정품의 제품에 비해서 조금 개선된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등 뒤에 기저귀를 차고 있는 듯한 그런 부품이나, 이제 관절의 강도들을 개선해준 것 같은데, 그리고 일단 제일 큰 건 저희 같은 콜렉터들한테 중요한 건 비싼 값을 주더라도 조금 완구틱하지 않은 멋있는 제품을 원하는 게 이제 사람 심리인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충족해주는 도색. 도색이 제일 크게 개선된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출시 전에 뭐 선행 리뷰에서도 많이 나왔듯이 이제 얼굴이 조금 붕 떠 보이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좀 형광등 불빛에서는 괜찮아요. 근데 조명을 직접 받으면 근데 이제 간접등을 받거나 아니면 조금 어두운 조명에 뜨면 얼굴이 조금 더 밝아 보이고 얼굴만 좀 부각되는 그런 도색이긴 합니다. 왜 이렇게 내줬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이렇게 멋있게 개선을 해줄 거면 얼굴도 분명 자기네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얼굴이 좀 뜬다는 걸. 일단 무게 같은 경우에는 어깨 합금이 그대로 달려있는 본가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무장 하나도 없이 529g 정도의 무게가 나오고요. 이제 어깨 부품이 합금이 빠진 블랙맘바의 스타스크린 KO 제품은 합금이 빠졌는데도 543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기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히려 합금이 빠졌는데 이제 도색의 피막 두께 때문인지 무게는 조금 더 블랙맘바 제품이 나가네요. 일단 제일 처음에 머리부터 시작하면 정품 제품 같은 경우에는 고정이 안 돼요. 이거를 뭐하러 넣어줬는지 안쪽에 몰드 같은 경우에는 뭐 따다다닥 거리면서 라쳇처럼 좀 걸릴 것처럼 해놓고 이렇게 고정이 잘 안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블랙맘바 스타스크림 제품은 이렇게 집게 손가락으로 좀 힘줘서 올려야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살짝 걸리는 부분도 좀 느껴지네요. 이게 나중에 헐거워질지 모르지만 지금 상태로는 되게 뻑뻑한 그런 관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굴이 좀 붕붕 떠 보이네요.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에는 정품은 이런 식으로 라쳇 소리가 나요. 그리고 옆으로도 이렇게 어깨 안쪽에 넣는 부품도 쉽게 빠지는데 이런 식으로 좀 뭉툭한 라쳇 기분. 근데 이제 정품 같은 경우에는 제 것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분 한 분 것도 오른쪽 어깨는 이렇게 라쳇이 좀 씹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관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여기는 뭐 똑같고요. 근데 블랙맘바 같은 경우에는 와, 이 라쳇 소리가 진짜 플라스틱 부품이 부서지지 않나 싶을 정도로 좀 시원시원한 라쳇 소리를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옆으로 하는 거는 조금 뭉툭한 라쳇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 정도의 라쳇 소리가 날 정도로 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어깨 관절은 괜찮은데 보시면은 여기 팔꿈치 관절 거의 아무 소리도 안 들리실 거예요. 이게 걸리긴 걸리는데 조금 뭉툭하게 걸리는 라쳇식입니다. 근데 이제 지인분께 여쭤보니까 용수철을 쓰는 라쳇은 아니고 그냥 돌기로 움직이는 그런 구조래요. 블랙맘바 제품은 여기가 되게 부드러운데 이상하게 꽉 조여져서 고정은 되는 기분? 근데 정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팔꿈치도 되게 튼튼하게 그런 고정이 되는 라쳇 소리가 납니다. 그 다음에 뭐 정품이랑 제일 먼저 비교해 볼 사항은 여기 가슴판 쪽의 도색들이죠. 이런 포인트 도색들이 진짜 너무 달라요. 정품은 몰드도 잘 파주고 기계적인 표현은 잘했는데 도색이 덜 되어 있어서 조금 밋밋하다면 블랙맘바 제품은 이렇게 확 포인트 도색들을 넣어줘서 되게 멋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톤 다운이 된 듯한 그런 배색 느낌 되게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받아보시면 진짜 이질감이 많이 들어요. 이게 같은 제품이 맞나 싶을 정도의 도색 느낌이 달라서 어쨌든 그리고 고관절은 라쳇 소리 조금 부드럽게 돌아가고요. 정품 같은 경우에는 더 튼튼한 라쳇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에도 튼튼한 라쳇 소리 잘 들어가 있고요. 정품도 이런 식으로 무릎은 거의 비슷하네요. 그리고 여기 옆관절 되는 정강이 쪽도 이런 식으로 라쳇에 잘 들어가 있고요. 정품은 블랙맘바 제품도 여기는 조금 뭉툭한 라쳇 소리가 나는 그런 관절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어깨 합금 파츠, 여기는 그냥 플라스틱 파츠로 변경되었고요. 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금이 동일한데 정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살짝 달랑달랑 거려요. 이렇게 조금 막 잘 움직이는 되게 쉽게 움직이는 그런 관절인데 이 앞뒤로 간당간당 거리는 게
은근히 신경이 많이 쓰여요. 이게 살짝만 뒤로 넘어가도 무게중심을 못 잡기 때문에 되게 신경이 많이 쓰였는데 블랙맘바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여지지도 않습니다. 합금인 건 동일해요. 그리고 이런 횡축, 옆으로 움직이는 축도 되게 빡빡하기 때문에 파손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이 횡축이라기보단 이 전체적인 부품이 되게 빡빡해요. 이 나중에 변신할 때 돌리는 구조가. 그래서 그 부품을 되게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발은 접지력이 조금 더 안정된 듯한 그런 기분이고요. 손가락 같은 경우에도 관절은 되게 빡빡하게 잘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원하셨던 이 등판에 있는 이 기저귀 부품인데 여기 부품이 진짜 말이 많았어요. 근데 실제로 정품을 받아봤을 때 이 전체적인 프로포션이랑 2.0 스타스크린 영화처럼 잘 나온 그런 뽕에 빠져서 솔직히 많이 거슬리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있고 없고가 차이가 진짜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을 때도 이 기저귀가 없는 거랑 그냥 기저귀가 이렇게 달랑달랑 달려 있는 건 진짜 실제로 보시면 차이가 많이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나왔으면은 이 제품에 되게 만족했을 텐데 오히려 나오고 나니까 조금 더 아쉬워지는. 근데 제가 처음에 블랙맘바 제품을 개봉했을 때 진짜 멋은 있어요. 이게 훨씬 도색도 멋있고 멋은 있는데 정품이 확실히 잘 나오긴 잘 나왔다. 정품이 멋있긴 멋있구나. 오히려 이런 기분? 확실히 본가가 조형은 잘 뽑죠. 이 조형을 그대로 베낀 거니까. 어쨌든 등판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엔진 부위 같은 경우에도 포인트 도색이 되어 있고요. 이 기저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접었다가 할 수도 있습니다. 로봇 모드 시엔 접어놓으면 되는데 이게 되게 복잡해 보여도 복잡한 그런 기술이 아니에요. 보시면은 그냥 안쪽에 힌지 넣어놓고 부품을 안으로 접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준 구조인데 진짜 저게 너무 다릅니다. 아니 자기네들도 이거 만들어 놓고 봤을 텐데 왜 이걸 접을 생각을 못 해줬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카모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블랙맘바의 도색에 손을 들어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동봉되어 있는 무기 비교해 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이제 도색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런 미사일 터렛 같은 것도 그냥 사출색에 진짜 미사일처럼 만들어줬고 위에 연질 재질은 조금 딱딱한 연질, 여기는 되게 부드러운 연질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안쪽에 포인트 도색이나 전선 효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미사일 캐논 같은 그런 느낌이 확 들고요. 전체적인 도색이 톤다운 됐기 때문에 더 무기 같은, 전투기의 무기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에 톱날 같은 경우에도 이 안쪽에 포인트 도색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야,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도색을 안 했어요, 얘네들이. 원가 절감을 위한 거라지만 솔직히 저희 같이 수집하는 분들, 팬분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여기서 도색비 한 몇만 원 더 주고 저는 차라리 이런 도색을 된 마스터피스가 보고 싶습니다. 명색이 그래도 마스터피스인데 도색이라도 이제 팬들이 알고 있던 그런 스타스크림이라도 조금 비슷하게 해줘야 되는데 조금 아쉬워요. 그냥 사출색 덩어리 이런 포인트 도색도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어쨌든 근데 톱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본가 도색이 더 이쁩니다. 웬 주황색 클리어 파츠 갑자기 좀 깨네요. 여기서 똑같이 진회색으로 들어갔으면 좀 더 이뻤을 텐데 갑자기 웬 주황색 클리어 파츠가 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포인트 도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짜 별거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붓도색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차이가 진짜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도색을 해줬는데도 가격은 거의 한 3분의 1? 2분의 1 가격? 근데 당연히 이 제품을 그대로 복사한 짭이기 때문에 가능한 가격이에요. 라이센스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걸 다 이해하고 본다고 쳐도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본가가 조금만 더 힘내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게틀링건. 이 게틀링건이 여기 게이트 자국, 런너 자국 같은 거 들어있고요. 대신에 포인트 도색은 정말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냥 은색으로 칠하긴 했는데 이런 통신 같은데 되게 깔끔하게 칠해줬고요. 이 본가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달랑달랑 거려요. 그리고 되게 잘 돌아가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달랑달랑 거리도 않고 조금 뻑뻑하게 돌아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 것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본가 제품은 이제 로봇 모드 시에 탈에다가 양쪽에다 무기를 착용하면 게틀링건을 여기에 꾹 해서 껴줄 수 있어요. 고정성이 되게 좋은데 제 블랙맘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되게 허벌이에요. 이렇게 그냥 툭 쳐도 튀어나오는 그냥 고정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살짝 껴놓고 이렇게 뒤집어도 떨어질 정도의 강도. 근데 또 다른 분은 괜찮다고 하시니까 이거는 조금 개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굴을 가까이서 비교해 보시면 본가도 뽑아줄 건 다 뽑아줬어요. 포인트 도색도 넣어줬는데 전체적으로 사출색이기 때문에 조금 완구틱한 느낌이 나는데 이제 블랙맘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도색을 해주고 금색으로 그리고 보라색으로 포인트 도색을 넣어줬습니다.
진짜 얼굴 톤 색깔만 좀만 더 낮았어도 저는 이 제품 그냥 계속 가지고 있었을 텐데, 아 지금 계속 고민 중이에요. 오히려 비교할수록 자꾸 이 얼굴 때문에 본가 제품이 좀 더 이뻐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모르겠어요. 전체적인 도색은 또 블랙맘바가 이뻐 보이기도 하고. 네, 이번에는 블랙맘바 스타스크림의 변신 영상입니다. 아 이게 원래는 변신 영상을 따로 촬영하진 않으려고 했는데, 일단 로봇 모드로 이제 포장이 되어 있기도 하고, 한번 변신을 시켜볼 건데, 일단 변신을 시키는 제일 큰 이유는 정품에서 없었던 그런 조인트 부분들이 조금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설명드리고자 그래서 변신을 한번 시켜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는 여기 날개 살짝 들어서 이쪽 큰 날개에 펴주고, 이거는 안쪽으로 접어줄게요. 이쪽 부분들도 빡빡하기 때문에 이렇게 접어주고, 그 다음에는 여기 복부 있는 쪽에 부품을 살짝 떼줄게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떼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있는 부품을 뺄 거예요. 이 어깨에 있는 부품을 뺄 건데, 정품 같은 경우에는 저기가 되게 스무스하게 빠지거든요. 막 그냥 좀 허벌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빠지는데, 야 블랙맘바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잘 안 빠져요. 막 부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빼주고요. 여기도 안쪽에서 이렇게 쑥 빼주고, 여기는 또 잘 빠지네. 그 다음에는 이제 얼굴을 해주실 건데, 얼굴 살짝 이렇게 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품, 고관 쪽 부품 이렇게 올려주고, 여기 안쪽에 있는 콕핏 부품 열어주고요. 여기 이렇게 벌려져 있던 부품들 안쪽으로 이렇게 닫아주고, 여기 옆에 있는 부품은 이렇게 위로 올려줄게요. 힌지들이 전체적으로 빡빡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파손 조심해 주시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는 이렇게 안쪽으로 머리 넣어주고 콕핏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머리를 위로 뺄 수 있어요. 이렇게 위로 빼기 전에 여기 등판에 있는 부품 기저귀 다시 내려주시고, 여기 부품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양쪽에 있는 부품 이렇게 떼주고, 이 부품은 여기 힌지 안쪽으로 오게끔 해서 엔진 안으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날개는 이런 식으로 살짝 접어서 딸깍 소리 나게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 부품을 이렇게 살짝 들을 거예요. 여기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 조인트 이렇게 빼주면서 살짝 들어서 이렇게 힌지 이용해서 등판을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는 날개는 살짝 여기 안쪽 힌지 이용해서 이렇게 빼주고, 여기도 이렇게 살짝 가져와 주면서 빼주고, 머리를 위로 올려줍니다. 날개는 그래서 힌지 이용해서 살짝 방향 맞춰서 내려줄 거예요. 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달랑달랑 거리는 팔이에요. 그래서 여기 팔꿈치 쪽 이렇게 전선이 다 보이게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조인트가 지금 화면을 보시는 분 방향 쪽으로 나오게끔 해준 다음에, 이 손목까지 접어주지 말고요, 이 손가락을 접어줄 겁니다. 손등 부분에서. 그래서 이렇게 접어주고, 이렇게 엄지들은 이렇게 뒤로 넘겨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 손목 말고 손등 쪽에서 이렇게 접어주고, 엄지도 뒤로 넘겨줄 거예요. 그 다음에 팔은 이렇게 전선이 일직선이 되게끔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쭉 펴주고요, 어깨 부품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주고, 그 다음에는 여기 팔 안쪽에 있는 부품 이렇게 힌지 이용해서 빼주고요. 여기도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깨는 여기 관절 이용해서 이렇게 가지고 올라옵니다. 가지고 올라오면서 이 뒤에 날개, 뒤에 날개는 이렇게 힌지 이용해서 이쪽으로 가져와 주면 돼요. 로봇 모드 시엔 이렇게 돼 있던 거를 이렇게 살짝 들면서 가지고 올라와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부품은 이렇게 닫아 주고요. 그 다음에 이 부품을 이제 이렇게 안쪽으로 넣을 거예요. 안쪽으로 넣으면서 여기 뒤에 있는 이 부품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서 꾹 하고 닫아 주고요. 그래서 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접어서 이렇게 내려 주고요. 날개는 방향 맞춰서, 여기 위에 조인트 걸리는 거 있어요. 이거 이렇게 딱딱 껴주고, 뒤쪽에서 봐서 날개 모양이 이런 식으로 안착이 되면은 이 방향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넣기 전에 팔은 이렇게 살짝 돌려줄 거예요. 조인트 구멍이 뒤쪽으로 가게끔. 그래서 이렇게 반대쪽도 동일하게 팔은 먼저 이렇게 빼주고요, 여기 이렇게 돌려서 조인트가 뒤쪽으로 가게끔 해주신 다음에, 여기 어깨 부품 이렇게 안쪽으로 해주시고, 이렇게 돌려서 여기 부품 넣어준다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보면은 이 부품 여기 안쪽으로 살짝 넣어주고, 여기도 이렇게 가져와주고, 여기 부품 이렇게 닫아주고요. 그래서 닫으면서 가지고 와주면서 느낌으로 딱 안착되게끔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팔 같은 경우에는 여기 조인트가 있어요. 이 조인트에 맞게 방향 맞춰서 딱 껴주고, 안쪽으로 이렇게 안착시켜주고, 여기 부품 잘 내려주고요. 이렇게 해주셨으면 이제 여기 가랑이 쪽을 뺄 수 있습니다. 와 이쪽도 정품은 조금 부드러운데, 와 조인트가 되게 꽉 껴져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주고 가랑이 이렇게 쭉 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닫아주고, 그 다음에 다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쪽에 조인트 껴져 있는 거 쭉 이렇게 빼주고, 다리를 이런 식으로 닫아줍니다. 닫아주면서 이 무릎 부품
위로 살짝 들어 올려주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딱 이 모양이 되게끔 안착되게 해주시고 무릎 이렇게 내려주고 반바퀴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조심해 주셔야 돼요. 여기가 파손이 좀 많이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빡빡해서. 그래서 너무 힘으로 쭉 빼지 마시고 그냥 살짝 이렇게 뺀다고 생각해 주고요. 제일 빡빡한 거는 여기 돌아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돌아가는 부분을 좀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빼준 다음에 다리를 여기 힌지 이용해서 발가락도 그냥 이런 식으로 살살 돌려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위에는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모양에 맞게 꾹 그리고 여기도 딸칵 소리 나게끔 껴준 다음에 이 조인트 있어요. 이 조인트 맞게끔 살짝 굴려서 꾹 껴준 다음에 발가락은 이런 식으로 접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도 동일하게 무릎 같은 경우는 앞에 조인트 살짝 이렇게 빼주시고 내리면서 무릎 장갑 이렇게 내려서 위쪽으로 위치하게 해준 다음에 모양은 딱 이렇게 안착이 되게끔 해주고 펴주고 반바퀴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살짝 부품 힘으로 빼지 마세요. 그냥 부드럽게 살살살 이렇게 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여기 힌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발가락도 뻑뻑하기 때문에 발가락도 조심해주고 이런 식으로 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위에는 닫아주고 여기 힌지들 조심해주고 다시 방향에 맞게 꾹 꾹 딸칵 소리가 안에서 다 나게끔 닫아 주셔야 돼요. 그리고 힌지 이용해서 다시 닫아주고 조인트 껴주고 발가락 안착시켜 주고 이렇게까지 해주셨으면 이제 다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위로 올려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고관절 살짝 돌려주고 위로 올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 조인트 맞게끔 딱딱 해서 꾹 껴주면 돼요. 여기 안쪽에 힌지 부품들을 제대로 안 껴주면 나중에 전투기 모드시에 이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방향 잘 맞춰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해주셨으면 안쪽에 이 Z 엔진 쪽이 여기 잘 들어오게끔 살짝 닫아줍니다. 이렇게 살짝 닫아주고 그 다음에는 날개는 모양에 맞게 접어주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날개는 모양에 맞게 힌지 딱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부품을 내려주면서 이쪽 조인트에 맞게끔 잘 방향 보고 껴주고요. 반대도 동일하게 이렇게 딱 껴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주셨으면 이제 제일 난해한 게 이제 이쪽 부위인데 여기를 이렇게 내리다 보면은 여기 조인트가 이렇게 살짝 나와요. 제가 봤을 땐 저 조인트에 이 팔에 조인트가 껴지는 것 같은데 다치면은 잘 안 보이는 구조라 잘은 모르겠는데 팔을 잘 정리해 주시는 게 제일 관건입니다. 그리고 설명드릴 게 정품에서는 여기 날개에 끼는 조인트가 없어요. 근데 블랙맘바 스타스크림에서는 날개에 조인트를 한층 더 조여줄 수 있는 이 조인트가 생겼고요. 어쨌든 이렇게까지 해주셨으면 이 다리를 이렇게 접으면서 이 팔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품 이렇게 살짝 내려서 방향 맞게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팔은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팔 모양이 여기 D자 모양 안쪽에 손가락이 제대로 들어가야 이제 이게 닫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리고 여기 뒤에 부품은 여기 공간 다리 접히면서 남는 저 사이 공간에 쏙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팔을 넣어주면서 좀 다리를 넣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부품 가지고 내려오면서 돌리면서 안쪽으로 넣어줄 준비를 하고 이렇게 다리를 살짝 닫아주면서 이렇게 팔을 안쪽으로 안착시켜 주면 돼요. 그래서 팔은 요런 모양이 되면 얼추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조인트에 껴지는지는 잘 안 보여요. 이 상태로 아시는 분들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닫아주면 되는 그런 구조인데 닫아주면서 여기 위쪽 날개 딸칵하고 고정하면 여기 팔이 아직 안 껴졌어요. 이쪽 팔 부품을 가지고 단차 없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날개를 내려줄 건데 제가 알기로는 이쪽 조인트도 없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 날개 뒤쪽에 보면 여기 딱 끼는 조인트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정품을 변신하면서는 못 봤던 조인트인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안쪽 조인트 살짝 넣어주면서 이런 식으로 딸칵 여기 위에 조인트까지 고정해주면은 날개 한쪽이 완성이 됩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쪽 팔 부품 살짝 가지고 올라와주면서 꾹 눌러주면서 날개 조인트 내리면서 딸칵 하고 껴주면은 이제 스타스크림의 날개가 완성이 되고요. 뒤집어서 여기 부품은 이제 여기 조인트에 맞게끔 딸칵 여기도 이렇게 꾹 껴주고 여기 앞쪽에 이 다리 부품은 여기 안쪽으로 꾹 넣어서 고정시켜주면 돼요. 꾹 고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바퀴 무릎 쪽에 열어주고 여기도 바퀴 무릎 쪽에
열어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블랙맘바 스타스크림 KO 제품의 Z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아 진짜 일단 도색이 그냥 전투기 그 자체예요. 짭주제 QC 스티커 붙여놓은 것도 대견하고 진짜 그냥 딱 보면은 와 이게 진짜 전투기 같다, 내가 알던 그 전투기 그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일단 뭐 변신을 하면서도 도색 까지는 부위는 거의 없었고요. 도색 피막이 조금 두꺼운지 되게 튼튼하게 도색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정품을 만지다가 블랙맘바 제품을 만지면 조금 손이 텁텁해져요. 도색 느낌 때문인지 플라스틱 재질 때문인지. 그래서 어쨌든 이 스타스크림의 이제 Z모드 변신은 이 팔의 안쪽이 어떻게 수납되나에 따라서 되게 단차가 있고 없고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블랙맘바 스타스크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쪽 날개 쪽에도 조인트가 생겼고, 이 안쪽에 날개 고정하는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 부분도 생겼기 때문에 조금 더 전투기가 견고해지는 그런 기분입니다. 일단 너무 깔끔해요 진짜. 제가 원래는 그냥 정품 냅두고 이걸 팔려고 그랬는데 그냥 전투기 모드로 보관을 할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면 부위 정말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본가가 진짜 설계 자체는 너무 멋있게 잘 해줘요. 어쨌든 이거는 블랙맘바 스타스크림의 Z모드, 이쪽은 정품 스타스크림의 비클 모드입니다. 제가 정품도 변신시키면서 보니까 여기 날개 쪽이 정품은 여기 안쪽 부품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안쪽에 이렇게 끼울 수 있는 조인트가 있는데 블랙맘바 같은 경우에는 이쪽 날개 쪽에 달렸고 여기 끝에 조인트가 하나 더 생겨서 이쪽 안쪽으로 고정될 수 있게 한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새로운 조인트들을 넣어줬어요. 날개가 조금 더 고정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조인트가 생겼고요. 일단 이렇게 도색만 비교해봐도 블랙맘바 스타스크림이 조금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별이 정품엔 두 개 들어가 있는데 블랙맘바 거에는 하나밖에 안 들어가 있네요. 대신에 조금 포인트 도색이 추가된 기분입니다. 몰드는 파놨는데 도색을 안 해준 거고요. 랜딩 기어 쪽의 부품을 보면은 오히려 정품 쪽이 색 배합을 다르게 해줘서 좀 더 멋있는 그런 기분입니다. 여기는 그대로 진한 회색을 써가지고 조금은 심심한 그런 기분이에요. 앞에 이 부분도 조금 도색을 다르게 해줬고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배색이 어두워지다 보니까 오히려 전체적인 색 배합이 좀 반대로 된 기분입니다. 이 색이 전체적으로 들어갔고 블랙맘바는, 그리고 정품은 이 색이 전체적으로 들어간 그런 색인 것 같고요. 근데 전투기는 확실히 블랙맘바 제품이 조인트가 더 생겼기 때문인지 조금 더 견고해진 그런 기분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뭘 추천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블랙맘바 제품도 도색 때문에 진짜 잘 나오긴 했는데 얼굴이 조금 별로고요. 정품 제품은 뭐 도색 빼고는 나머지는 뭐 좀 괜찮은? 뭐 목 간당거리고 자립할 때 조금 발목 간당거리는 거 빼고는 뭐 장점은 블랙맘바가 더 많네요. 물론 정품을 사는 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 3, 4 KO 제품들이 아무리 그냥 단순 개선이라고 하지만 이 도색의 개선이 진짜 저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차라리 눈물을 머금고 돈을 더 주고 더 멋있는 제품을 사고 싶지 돈은 돈대로 주고 사출색인 왕구틱한 제품은 조금 꺼려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 가려운 곳을 살살 긁어주는 게 항상 블랙맘바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 제품들 모으시는 분들은 진짜 블랙맘바 제품 모르시는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본가 제품들의 가려운 부분을 조금 더 긁어주는 그런 회사기 때문에 선택은 이제 시청자분들이 해주시는 것 같고요. 저는 그래도 본가 쪽이 낫지 않나. 전체적인 설계는 그래도 본가였으니까. 근데 뭐 가성비하면 블랙맘바, 블랙맘바하면 가성비죠. 이 도색에, 이 조형에, 이 정도 관절 강도에, 이 정도 가격이다 그러면은 역시 다들 블랙맘바 구매하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제가 변신시키고 느낀 건데 여기 가슴 앞판 부분에 이렇게 부품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슴을 변신시킬 때도 이런 식으로 부품이 좀 더 추가돼서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블랙맘바에서 나온 NPM10 마스터피스 무비 스타스크림 KO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